재야. 웃겨라. 진짜 잠깐 켰어요. 아니, 제가 오늘 제대로 밥을 한 끼 안 먹어서 밥을 시켰거든요? 갑자기 부대찌개가 땡겨가지고 부대찌개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대찌개 시켰는데 그거 올 동안만 잠깐 하려고요. 재야, 안녕. 녹 먹방 녹. 재상님 하이. 저희 매니저님 들어오셨네요. 재상님 하이. 오늘 뭐 했냐면, 오늘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증명사진 찍으러 갔다가 증명사진도 찍고, 가영이 알죠, 여러분? 가영이 동생이랑 같이 사진 작업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제가 한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하고 왔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갑 못 찾았어요. 뭐 지갑이야, 뭐. 사실 지갑에 든게 없어가지고, 뭐 카드? 현금이 안 들어서 다행이야. 카드 뭐 재발급 받으면 되고. 아,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난 재발급이 너무 귀찮거든. 아니, 여러분 내일 유튜브 라이브 할 거예요. 언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증명사진 올려달라고? 생각 좀 해볼게. 우리 언니 들어왔네. 나니 하이. 막나니 하이. 나니 헬로. 망나니 나니 나니 망나니. 저희 언니 지금 집에서 격리 중이에요.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집에서 격리 중이야. 언니, 방송에서 죽는다가 뭐야, 죽는다가. 지금 라이브 방송인데. 말 좀 가려서 해주실래요? 유미애님? 봐봐, 다들 이렇게 예쁜 동생에게 어떻게 죽는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잖아, 다들? 나니. 여러분, 난이가 뭐냐면요.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네. 난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난이는 저희 언니 이름이 저희 언니 이름이 망난이에요. 제가 저희 언니 별명을 난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난이는 망난이에요. 약간 줄임말입니다. 망난이. 귀엽죠? 다 귀엽대잖아. 언니의 별명을 사랑해, 해. 난이야. 하여튼 저희 언니는 지금 집에서 격리 중이십니다. 아빠한테 먹을 거 심부름 시키지 말라고. 제가 성재 오빠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는 다 배워본 거예요. 언니한테, 저희 친언니한테 다 배운 거예요. 성재 오빠한테 뭐 사다 달라, 뭐 사다 달라 하는 거 다 언니한테 배운 거야. 지금도 봐봐봐. 다,
우리 언니 아빠한테 문 앞에다가 두고 가라고? 그게 어? 아빠한테 할 행동이야? 언니 민증에도 이름이 망나니로 돼. 나 맞아요. 저희 언니 민증에 이름 유 망나니로 돼 있어요. 유 망나니로 돼 있습니다. 지혜는 무지 예쁜데 언니는 얼마나 예쁠까? 저도 별로 안 예쁘지만 언니는 더안 예뻐요. 별로예요, 저희 언니. 철좀 들어라, 나니야. 활동명이 지혜냐고요? 아니요, 저 원래 제 이름이 지혜인데요.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잠만. 여러분, 오하이오 마이나잇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기다려봐. 내가 틀어줄게. 아, 안 틀어지나? 잠시만요. 제 누나 고라니에 빈자리가 느껴지냐고요? 아니, 아직. 아직. 아, 수정이 목소리로 틀어달라고? 소개할게. 새로운 제로야. 왜 제로야? 광고가 뜨네, 잠시만요. 기다려봐. 광고 좀 업되고. 끝났는데. 사랑한대 수정이가 여러분. 자기야, 날 사랑해주면 안 될까래. 가사가 너무 미쳤어. 세게 날 안아주면 안 돼. 미쳤다 진짜. 세상이 무서워서 세게 안아주면 안 되네요, 여러분. 미쳤다 노래 진짜. 가사가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대박이다. 우리 오키나와에서 뮤비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가사가 원래 오키나와에서 뮤비를 찍었던 곳이에요? 아, 진짜 수정이 목소리가 너무 미쳤다. 어? 왜 그래?
멈추지 마. 나온다 나온다. 가족이 돼달래. 내 집이 돼달래. 미쳤다. 벌써 가족이죠? 어떻게 알았대?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저는 이만 끌 거예요. 짝퉁 노래만 듣고 끌라고 했거든요. 안녕. 굿바이. 이 시간에 내 고정방송? 콩이가 너 목소리 듣고 잠에서 깨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잔다. 콩이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네. 콩이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어. 다시 시켜 가정교육. 저는 갈게요 여러분. 제발 내일 유튜브 라이브도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대기 타깅.